그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100% 아는 게 있죠. 100% 아는 게 있고 100% 아는 게 있어요. 나70% 아는 게 있고 50% 아는 게 있고 30% 아는 게 있어요. 완전 하나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30%, 50%, 30% 밑은 내가 써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. 여기에다 시간을 보내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.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 돼요, 선생님들. 그냥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한다. 왜냐하면 우리의 점수는 시간에 비례하거든요. 아무리 내가 풀수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. 이거 푸느니 다른 거두개더 맞을 수 있겠다. 그럼 걔는 버리는 거예요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그래서 그 취사 선택을 잘하는 것도 전략이거든요. 취사 선택. 그래서 100% 맞을 것 같다라는 거는 정답을 그대로 써요. 써요. 70%다라고 한다면 정답을 쓰고서 연필로 살짝 체크해 놓는 거예요, 선생님들. 50%다라고 해도 일단 써요. 나 체크해요. 체크해요. 그다음에 30% X는 그냥 빈칸으로 일단 놔두는 거예요.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. 그냥 빈칸으로 놔둬요.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검토할 때 얘는 좀 검토 안 해도 되겠죠. 100%니까. 근데 사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, 선생님들이. 쉬운 거다 해서 잘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착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착각하고 검토에도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처음에 신중하게 천천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하시고 70%, 50% 정도 아는 거는 체크를 하고 대략적으로 써요. 하지만 얘는 좀, 그렇죠? 이렇게 임의적으로 썼다. 임의적으로 써서 얘는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생각하면서 조금 이따 더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. 그다음에 전혀 모르겠어요. 이거는 뭐안될것 같아요. 네, 실력으로는 뭐 처음 보신 분이에요. 그러면은 그냥 빈칸으로 나누고 여기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일단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잘 운영을 해야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, 선생님들. 그죠? 제가 제 내신보다 조금 더그큰 시험에서 좀잘 봤다라는 거는 저 때는 물론 주관식도 있었는데 객관식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또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하면 선생님도 그렇게 아마 작전 쓰셨을 것 같은데 마킹을 오지선다로 하잖아요.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한 편은 아니니까 모르는 게 한두 개밖에 없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마킹을 막 이렇게 내가 아는 걸 마킹 먼저 해요. 모르는 걸 비워놔요. 그래놓고서 이렇게 3번이 너무 없다 싶으면 아, 3번이 너무 없네. 선생님이 3번 했기 때문에 3번, 다 3번을 3번, 3번 하면 맞는 게 있거든요, 거기에서. 그래서 얻어올린 거 되게 많아요, 선생님들.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요령을 또 부려가지고 문제 풀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, 그죠? 그다음에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. A가 아니면은 B다라는 거예요. B다라는 걸잘 모르는데 A가 아니면 B다.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전을 쓸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